지난주에 한기총 실행위원회하고 임시총회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날 그 한기총 공동회장 또 한 교단의 총회장인 상당히 어르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한기총과 한교총 연합권에 대한 임원회에서 변 목사님 얘기가 있기에 전에 보내주신 책자 다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교총 측에서 잡소리가 들리기에 흔쾌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책을 보내드렸는데요. 또 8월 24일 날 한기총 전 임원이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저의 신간을 교계의 이제 중요 인물들에게 전해줄 테니까 보내달라 그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9월 7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9월 7일 날 한기총 총회를 하는데 사랑하는 교회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무산시키기 위해서 저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한기총 돈 요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공지를 했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정의감이 없는 정의와 진실에 관심이 없는 불신자보다도 더 거짓되고 불의한 한국 교회를 상대로 해서 내가 이단 시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거를 뭐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 그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너무 썩었고 너무 악하고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묵묵히 우리 길을 가겠다. 뭐라 그러든 묵묵히 우리 길을 가겠다. 그걸 계속 상대하면 계속 마음 상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돈이야. 그게 뭐다 돈이고요. 헌금,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라도 사람을 만나면 또 예의는 차려야 되기 때문에 교계 문화가 썩어서 그래. 교계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마비라도 안 주면 전부 왼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교회 목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칙대로 우리가 책만 보내드리고 만나자는데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회자 회의에서도 맘대로 하라 그래라. 이제 아주 한국교회라면 아주 징글징글하다. 무슨 연합단체니 교단이라든지 좋은 목사님들은 많아도 그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 목사들, 이단상 그 휘둘리는 교단이나 정치 목사들, 그들 얘기 아주 징글징글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이 한기총의 정회원이죠. 문제가 없는 정회원이기 때문에 한기총에서 이제 총회가 있으니까 총대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총대 5명을 보냈어요. 싸울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 이제 더러워서 더 이상 못 사니까 당신들이 가서 싸우시오. 그래가지고. 준비들 하라 그래서 5명을 보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다섯 목사님이 갔다 왔는데 총회 갔다 와서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간단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한기총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 때 예상과 달리 우리 교회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한교총과의 통합 관련해서는 한교총에서 일단 무산시켰다고 보고했고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보고하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또 다음에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우리 교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기총 대표회장이 설교 중에 WCC 때문에 난인 통합과 합동도 한교총에 있으면서 한기총과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한교총에서 한기총 이단 문제를 꺼내는데 내가 볼 때 지금 한기총 안에 이단은 없다. 내가 아는 한 한기총에 이단은 없다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또한 한기총은 회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참석한 목사님들이 들었을 때 한교총의 이단 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지로 들렸다. 지금 한교총 대표회장이 이용훈 목사님인데 나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어이가 없어요. 이단 사이렌이라는 그런 구TV 순복음교회 지난번에 내가 방송을 봤더니 그 이단 사냥꾼들을 들러리서는 교수들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뭐 꿈, 환상, 예언 다 직통 계시 이단이라는 거야. 그럼 조용기 목사가 첫 번째 이단이지.
이용호 목사도 이단이고 순복음 교단 자체가 이단이지. 왜 순복음교회가 그런 이단 사냥꾼들을 위한 자리를 깔아주는지. 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빨간 거짓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방송 그 위원회에 했더니 거기서 이거 거짓 보도니까 정정 보도하라 그랬는데도 그 말도 안 듣고 정정 보도도 안 하고 있는 이 불의한 이런 구티비.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보다도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식으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전히 오히려 급작이야. 그래서 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 앞에서만 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정의감이 없고 뭐 내 책 읽고 뭐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엽서도 친필로 보냈으니까 내가 이단 아닌 거는 다 알고 있고 영산수련은 또 우리 계속 빌려줬는데 너무 돈 많이 들어가서 우리 지금 안 하는 거거든.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억 가까이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안 하지만 그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전에 한기종 회장이 이영호 목사님에게 직접 물었을 때에도 변 목사님이 이단이냐니까 이단은 아니지. 근데 왜 한교총 회장 돼가지고 이단 문제 때문에 뭐, 한기총과 이렇게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절대로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사람 앞에서 살면 되겠어요? 얼마 살다가 죽는다고? 그죠? 그분 나이가 훨씬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분이나 저나 늙어가는 처지에, 죽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 쓸 준비를 해야지. 나는 여러분이 순복음교회 이런 몰락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순복음교회가 그래도 성령운동하면서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깨워가면서 좋은 영자들을 많이 줬는데 이렇게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점점 이렇게 오히려 악인들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나. 참 내가 이거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이용호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정말 죽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까지 한교총 회장이 뭐야. 교회도 그렇게 큰데 그 뭐 하려고 그렇게 그까지 한교총 회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도 그 많이 큰데.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영혼들 살리고 성도도 살리고 그 일을 해야지. 믿습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속에 있는 말이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밀로 해야 될 비밀을 안 가르쳐주신다니까. 난 속에 있는 얘기가 막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될 얘기는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알려야 될 걸 가르쳐줘. 그게 이제 복음과 말씀에 대한 비밀들. 비밀을 알려야 될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참석한 목사님 들었을 때 한교청의 이단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지로 들렸다고 했고요. 목사님들 모두가 고무적인 분위기였다. 또 이윤성 목사님은 한기총 분위기가 은혜스럽게 바뀐 것 같아서 좋았다. 뭐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고 사실 일이 일비할 거는 없어요. 뭐 한기총도 그렇고 한교총 뭐 한국교단 목사가 언제든지 비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국교회의 생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언제든지 거짓되고 언제든지 입장 바꾸고 언제든지 비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에게 희망 둘 것도 없고 일이 일비할 것도 없지만 지난번에 이제 한기총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